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은 다음 주에 발표하는데요. 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를 30% 인하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지 성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자유로 초입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올 초 리터당 1,6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현재 1,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올 들어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소매 판매 가격이 뛰었습니다. 이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오늘은 이혁원 기재부 1차관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인하폭과 적용 시기는 다음 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탄력세 체계인 유류세는 30% 범위 내에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부터 10개월간 15%, 7%씩 유류세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름 가격에 붙어있는 유류세는 휘발유 기준 리터당 820원 수준입니다. 15% 인하 시 120원, 30% 인하 시 240원의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유류세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에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에서 책정합니다. 주유소 저장 탱크에 남아있는 재고 물량을 소진하기까지는 즉각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연료 간 유류세 비중이 달라 정률 인하 시 휘발유에 비해 경유와 LPG 상대 가격이 상승하는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담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내린다고 하는 유류세인데 기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휘발유보다는 좀 적다고 들으니까. 유류세 인하가 실질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비자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면밀한 검토와 꼼꼼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